송도 국제도시부터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GTX 빈 호선이 내년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시기가 도래하면서 지역에선 추가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민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남양주 마성역까지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빈 호선. 2024년 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GTX 빈 호선과 엇갈리는 수인선 구간에 정차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일 GTX 빈 호선의 수인선 정차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연수구청에서 열렸습니다. 토론 발제에 나선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 원장은 GTX 빈 호선과 수인선의 접속이 인천 KTX와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접속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리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즉이 인천시 전체를 살리는 그런 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GTX 빈 호선을 이용하기엔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10km에 달하는 GTX 빈 호선에 인천대 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 사이인 수인선 구간에 추가 정차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거장 거리를 봐도 송도동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과 거리는 한 10km거든요. 근데 인천시청역과 부평가의 거리는 한 5km입니다. 그러면 10km 안에 그 거리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여기 중간에 그런 반드시 정거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이동우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정차역이 생기면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운영 비용도 추가돼 수익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가역 신설이 논의될 경우 착공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분석이 또 추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인천시에서 잘 민간 사업자랑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할 때.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1년이 지연되는 게 금방이거든요. 조사가 다시 들어가면. 연수구는 현재 인천시가 추가 정차역 신설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 중으로 GTX 빈 호선의 조기 착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인선 정차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